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시 산지천 산포광장에 가면요, 초대형 달이 아주 동그랗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춰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 슈퍼문 인증샷이 또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목관화도 최근에 야간 개장을 시작했잖아요. 목관화에서부터 산지천까지 봄날에 밤길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번 한 주간의 날씨도 전해드려야겠죠.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까지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또 공기가 건조해진다고 하니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부산에서 전해드릴게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부랴부랴 운동 시작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즐겁게 운동하면서 건강관리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건강은 기본이고요. 즐거움은 덤으로 있는 운동. 함께 만나볼까요?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 이게 뭐야? 아, 심각하네. 좀 뭔가 즐거움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아, 이런 운동 없을까?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고통스럽게만 운동을 했다면 이제 즐겁게 건강관리하는 것이 트렌드. 건강은 기본이요, 즐거움은 덤. 몸도 마음도 즐거운 이색운동 지금 만나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댄스 타임? 오호, 분위기는 합격! 19, 19, no! Let's go, 운동은 즐거워야 한다, 정경수 대표. 일단 점핑은 지겹지 않고 노래에 맞춰서 신나게 초보자도 얼마든지 탈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진 않는지? 전혀 무리가 가지 않고요. 그 이 트램폴린 자체가 네. 우리 이 충격을 다 100% 흡수를 하기 때문에 네. 뭐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이나 안전하게 운동을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시장에서 뭐 장날이라든지 하루도 걸리지 않고 이걸 해봤거든요. 네. 아, 해보셨습니까? 사이즈가 이런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했어. 거의 뭐 24평, 32평짜리. 제대로 한번 하얗게 한번 불태워 보겠습니다. 가시지. 아하! 아, 이거 참. 아, 이 방정맞게 타시면 좀 다치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정확하게 하시면 분명히 한 10분 뒤에는 여기 쓰러져 계실 겁니다. 에휴. 자, 기본 동작 어떻게 할까요? 자, 기마 자세로 엉덩이 살짝 빼시고 엉덩이 약간 뒤로 뺄게요. 뒤로. 그렇죠. 살짝 가슴을 들어주시고 자, 발바닥 전체로 이 매트를 눌린다고 생각하시고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뛰어보겠습니다. 점핑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에 효과적인데요. 기본 동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리도 같이. 이거거든. 이게 운동이고 나한테 맞는 거거든요. 뒤꿈치 내시고 뒤꿈치 내시고 발만 바꿔볼게요. 들어서 마지막 동작 무릎을 들어서 뛰어볼게요. 오 마이 갓. 갑자기 몸이 이상합니다. 반대. 왜 이렇죠? 그렇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힘들 거라고. 또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몸이 힘든 게 아니다. 정신이 힘든 게다. 가시지. 가자. 아야, 아야. 더 높이. 무릎 높이. 이렇게 30분 뒤면 최대 500칼로리의 열량이 소모된다고 하는데요. 운동량이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시죠? 발목아! 뛰어, 뛰어! 좀 높이! 무릎을 좀 높이! 뛰어, 뛰어! 이 느낌, 100m 전력 질주하는 느낌! 수고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호흡장님, 호흡장님. 아직 2절 남았어, 2절. 아니,
나만 힘든 건가요? 왜 그렇죠? 예, 아 진짜 많이 힘듭니다. 일단 좀 앉으시죠. 네. 아 일단 유산소 운동이 엄청 많이 되고 네. 일단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게 뛸 수 있고 다 같이 막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이제 지루하진 않고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맞아. 지루하진 않아. 어차피 운동은 힘든 거는 매 한 가지인데 이게 음악이 있으니까. 예. 그죠? 예. 네. 거의 뭐 댄스 음악이에요. 비트가 좀 강한 걸로. 그러니까 뭐 윤종신의 존니 뭐 임창정 노래, 변진섭 노래 이런 음악에 맞춰서 하면은 훨씬 무리가 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운동을 더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네. 조금 템포가 있는 노래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하고 맞지는 않네요. 네. 서커스 공연장 아니죠? 아 브라보 브라보 퍼펙트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운동도 아름답게 문승의 원장. 재미난 운동과 그리고 조금 루즈한 운동을 좀 배우고 싶거든요. 예,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이에요? 네, 이 운동은 동그란 후프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에어리얼 후프로 평범함을 거부하는 신세계 실내 운동으로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에어리얼 후프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뭐 홀라후프 같은 거죠, 그죠? 예, 저도 왕년에 좀 홀라후프 좀 돌려봤거든요. 예, 초보자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초보자도 첫날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네,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좋죠. 뭐 이쯤이야. 예. 갈아입고 오실까요? 예, 아, 그건 온 거에 없었는데 선생님, 애들이 없으신데. 예, 준비 다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 V, N, 오른다리 걸어서 손을 하나, 둘, 셋 해서 올라가서 앉아주실 거예요. 할까요? 네. 몸을 뒤로 기대면서 다리 업. 그렇지. 네, 오른다리 오금까지. 여기까지 가세요. 예. 오케이. 손 하나, 둘, 원, 투, 쓰리. 하나. 다리가 너무 아픈데요, 선생님. 맞아요, 아파요. 이렇게 앉아주실 거예요. 예.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세요. 그리고 이 동작을 또 씻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내려가도 되나요? 네, 내려오시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상체를 앞으로 네. 내려주실게요. 이렇게. 우리 그 선생님께서 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쁘다. 다리 모양을 피. 너무 하고 싶네 이 자세. 이거거든. 예. 균형이 잡혔을 때 두 다리 조금 벌려서 발끝 포인트. 이 동작이 맨 인 더 문. 에어리얼 후프의 초급 동작 맨 인 더 문입니다. 너무 멋있다. 오.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 둘, 셋. 균형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다리 모양 파세. 오른 다리 해보실까요? 네? 오른 다리 파세. 오케이. 발 포인까지. 네. 네. 시선까지. 시선 오른쪽. 손 때문에 조금 위험하실 텐데. 이렇게 봐야 돼요? 버티세요. 선생님 아까하고 좀 다른데 느낌이? 너무 귀여우세요. 아니 아까 선생님 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꽉 조여줘야 돼. 이렇게 했어요? 왼 다리 이쪽에 네. 포인할게요. 이 다리가 아니에요? 좋아요. 여기 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는 건 아니죠? 맨 인 더 문 어설프지만 저도 성공했습니다. 와. 처음에는 약간 두렵고 조금 예. 힘들겠지만은 막상 부딪혀 보면 또 이런 매력 있는 운동이 없습니다. 후후 예, 훅 들어옵니다. 건강도 즐겁다. 색다른 운동으로 일상 활력을 되찾아 보세요. 지루하고 힘든 운동은 이제 그만. 즐거운 에너지가 가득한 운동으로 여러분 건강 챙겨 보세요. 용강동에 자리한 서부시장입니다. 45년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죠. 한때 강릉에서 가장 번성했지만 구도심이 쇠락하면서 자연스레 사람들의 발길도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 주로 어르신들이 남아 계셨는데요.
침체돼 쇠락의 길을 걷던 서부 시장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지키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서부 시장으로 모여든 젊은 사람들. 시민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서부 시장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기가 피어나기 시작한 강릉 서부 시장으로 함께 놀러 가 보실까요? 서부시장 상가입니다. 늘어선 식당들 사이 빈 점포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개성 강한 한 공방에 발길이 멈춥니다. 제가 이사를 비주공을 시작하고 다섯 번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것들 한 번씩 옮기기가 너무 힘들고 어디 좀 정착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 막 찾다가 여기가 이제 워낙 저렴한 곳이고 오다 보니까 이제 집하고도 좀 가깝고 시내하고도 가깝고 위치적으로도 좋더라고요. 서부시장 바로 앞에 자리한 커피숍입니다. 4년 전 서울에서 내려온 부부가 발길 닿는 대로 강릉 이곳저곳을 돌다 찾은 커피숍 자리.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눌러앉았다고 합니다. 17년 경력의 베테랑 바리스타 남편이 커피를 내리고 10년 넘게 호주의 한 호텔에서 셰프로 근무한 아내가 디저트를 만드는 4년의 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애정도 생겨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주분들이 제발 어디 가지 말아달라. 왜 그러세요라고 건물을 파시려고 그러냐 이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돈을 모아서 전 재산이 쇠락해 가는 게 싫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게 되게 가슴 깊이 좀 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고 무게감 있게 행동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뭐 한 잔을 파는 커피 한 잔이지만 그 공간이라는 곳이 사람들한테 이제 주는 인식도 있고 서부시장을 연계를 하면은 저 아무래도 저희 가게가 많이 연기가 되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강릉 문화재 야행이 펼쳐졌던 3년 전 서부시장의 모습입니다. 그간 서부시장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이후 서부시장과 인근 동네를 다시 부흥시키고자 강릉시와 기업체 그리고 사회단체가 함께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죠.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개성 강한 젊은 작가들이 이곳 서부시장 일대 용강동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관부터 범상치 않은 정말 건물이네요. 눈에 띕니다. 제목은 이제 바다의 여신인데요. 바다 관련된 게시물을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떤 표현하는 어떤 비키니를 입은 모습이나 아니면은 몸매를 과시하거나 요즘에는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현대 사회에서 풍경과 어떤 관계에서 자기를 소비하는 방식, 풍경을 소비하는 방식이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에서 자기를 이제 자아를 소비하는 방식인 거죠, 일종의. 일종의 풍자네요. 네, 일종의 풍자입니다. 배철 작가에겐 또 하나의 명함이 있습니다. 인근 중앙동 12통 통장이라는데요. 문화와 예술뿐 아니라 지역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강릉에서 활동하는 젊은 문화 기획자들과 함께 이 공간도 마련한 겁니다. 처음 왔을 때는 거의 뭐 텔레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 저기 지하 들어가서 뭐 학생들이 몰래 담배 피고 도망가고 어르신들 술 먹고 뭐 여기서 누워 자고 싸우고 경찰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야 여기 조금 뭔가 낙후된 동네 느낌이 많이 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 몇 년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젊은 분들도 조금씩 들어오려고 하고 들어와 있고 예 뭔가 여기서 문화활동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 과정이 한 초기 단계쯤이 아닐까 예. 그 시작을 함께하고자 50년도 더 된 낡은 건물을 하나하나 손수 새롭게 꾸몄습니다. 기본적인 틀, 뭐 전기공사 이런 것들은 이제 업체 맡겼지만은 뭐 페인트 칠에서부터 청소, 철거 이런 거는 다 저희가 같이 직접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목표를 이룰 때가 있잖아요. 늘 이렇게 정해진 삶 아니면 내가 뭔가 정해진 압박감이 있는데 그런 압박감을 좀 해소하고 싶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 없이 만났다가 여기서 또 새로운 실험들을 해보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서 나가는 어떤 생산적인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서부시장이 들썩거립니다. 지역 문화와 도시를 연결한다는 프리마켓, CCC 페스타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올해로 벌써 세 번째인데요. 매달 셋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찾아오는 신나는 주말장터. 오늘 프리마켓에 참여한 팀은 모두 20여 팀, 그리고 서부시장 상인들과 함께합니다. 어떤 물건들이 있을지 구경 좀 해볼까요? 그다음에 돼지껍데기예요, 저기요. 뭐라고요? 돼지껍데기. 돼지껍데기네. 돼지껍데기요?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바삭바삭해. 바삭바삭해. 뭐 이렇게 달거나 짜거나 뭐. 짭짤. 좋아하는 거예요? 네. 3대째 대를 잇고 있는 새내기 사장이 마련한 젊은 감각의 건어물도 보이는데요.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원료는 오징어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제 바베큐 오징어. 먹거리뿐 아니라 아기자기한 소품도 있습니다. 총으로 실을 쏘아 작품을 만드는 서프팅 공예품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원하는 걸 구입도 할 수 있어 재미가 쏠쏠하죠. 약도 안 치고 회계소 재배하지 않고 물과 수용성 영양분만으로 키운 싱그러운 수경재배 채소도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번째 주말, 모처럼 열린 즐거운 프리마켓은 그야말로 인기만점. 먹을 게 많아서 이틀만 바짝하지 말고 오래 했으면 좋겠다. 한 3, 4일? 5일? 5일장처럼? 5일을 또 하는 건가? 5일이? 네. 안 돼. 아이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들도 본인들이 자기가 고르고 하고 네,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찾아간 곳엔 스페인 요리가 한창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분은 생방송 강원 365 이희경 리포터네요. 식당을 운영하는 희경 씨가 오늘은 셀러로 참여했다네요. 농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음식, 뭐 소품, 아니면 뭐 공방 이런 거 할 거 없이 너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 공간에서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유익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꼭 와주세요. 놀러 오세요. 지금은 비록 작은 규모지만 예전에 북적이던 모습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앞에 식당 사장님도 그렇고 오셔가지고 되게 구경도 많이 하시고 저희가 막 이벤트 행사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했더니만 아주 재밌게 작년에 했었어가지고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여기만 너무 딴 세상처럼 느껴지니까. 강릉에 거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강릉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여행객, 관광객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마켓으로 만들고 그런 게 일단 마켓으로의 또 목표고 또 저희가 이제 차주 월요일부터는 이쪽 센터 자체를 상시 운영 공간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개방된 공간이니까 많은 어떤 관광에 대한 그리고 또 저희 파트너사들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시고 강릉 여행의 저희의 포부는 강릉에 여행을 오신 분들이 이쪽에 먼저 오셔서 좀 그런 정보 교류와 또 얻어가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릉을 좀 투어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 하지만 지금껏 버텨온 그 힘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강릉 시민의 곁을 지켜온 서부시장의 명성을 되살리려 합니다. 세월을 덮기 위해 새로운 희망을 건네며 강릉을 대표하는 서부시장이 되길 응원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여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천연세제를 찾는 분들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천연세제는 생분해성이 뛰어나서 친환경적이고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키지도 않는데요. 지구의 환경과 내 몸을 이롭게 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천연세제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부 분무용 손소독제에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 포함돼 팔리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직접 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천연 성분의 세제로 손꼽히는 3대 가루, 사용법이 다 다르다고요? 그럼요. 세 가지 다 사용법이 다르답니다.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줄 주부 9단 최송화 주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청소를 위해 찾게 되는 천연 성분의 세제들. 하지만 그 종류와 사용법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효과를 두 배로 올려주는 올바른 천연 세제 사용법 지금 알아봅니다. 매일 사용하는 주방, 먼지와 물때, 기름때로 고민 많으시죠?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하는 방법 있을까요? 주방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건 과탄산소다입니다. 오랫동안 냄비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자국이나 얼룩이 남아서 지저분해지는데요. 아무리 세제를 많이 써도 지워지지 않은 얼룩, 이 과탄산소다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강한 염기성 물질인 과탄산소다는 물에 분해되면서 나오는 활성산소가 표백작용을 돕는데요. 우선 과탄산소다와 물을 섞어주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마스크와 고무장갑은 필수고요.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과 과탄산소다를 3대 1의 비율로 섞은 다음 중불에서 끓여줍니다. 물이 넘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탄산소다를 넣고 끓여주는데요. 팔팔 끓으면 불을 끄고 10분 정도 두시면 됩니다. 과탄산소다가 잘 녹은 물에 냄비를 푹 담가주는데요. 이제 남은 건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10분 정도 담갔다가 꺼내니까 깨끗해진 게 보이시죠? 남은 얼룩은 수세미로 깨끗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와, 마치 새 것처럼 반짝반짝, 한눈에도 효과가 확 보이시죠? 과탄산소다는 표백제의 원료로 쓰이는 만큼 활용법이 무궁무진한데요. 주방에서도 가장 오래 있는 곳이 싱크대인데요. 배수구에도 기름때나 찌든때가 쉽게 생기잖아요. 과탄산소다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수구를 막은 다음 종이컵 반컵가량의 과탄산소다와 온수를 가득 부어줍니다. 기포가 생기면서 때를 벗기는 효과인데요. 싱크대의 냄새를 잡는 동시에 각종 찌든 때 제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과탄산소다는 강한 세정력을 지닌 만큼 마스크와 장갑, 환기는 필수고요. 금속으로 된 제품은 부식 위험이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베이킹소다인데요. 베이킹소다와 쓰시고 남은 칫솔만 있어도 주방을 깨끗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빵과 쿠키를 만들 때에도 쓰이는 식품 첨가물로 안전성이 높은 베이킹소다. 하지만 약 염기성인 만큼 세정력이 강하진 않은데요. 세정력은 약하지만 흡착성이 뛰어나서 물에 섞기보다는 가루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베이킹소다에는 계면 활성제가 없기 때문에 찌든 때나 기름을 녹일 수는 없지만요. 가루 상태로 뿌려 솔로 문질러 줄 경우 이물질을 흡착해 제거하고 탈취 효과도 좋습니다. 과일을 세척할 때도 방법이 있는데요. 과일 씻으실 때 베이킹소다 가루를 물에 풀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고요. 가루 그대로 뿌려서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베이킹소다를 골고루 묻혀준 다음 꼼꼼하게 문질러주고요. 5분 정도 물에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탈취 효과가 뛰어나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효과적인데요. 다만 수분이 차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베이킹소다는 불쾌한 냄새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탈취와 제습에도 탁월합니다. 활용법이 다양해 천연 세정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만능 살림템 베이킹소다. 물과 닿으면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루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약하긴 하나 염기성 물질인 만큼 금속으로 된 제품은 부식 위험이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신발장에 넣어두셔도 탈취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구연산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러면 안 되고요. 구연산은 제대로 사용하시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염기성인 두 물질과는 달리 구연산은 산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연산을 활용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따뜻한 물에 구연산 한 스푼을 녹여주면 준비 완료! 구연산수가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곳은 이곳, 욕실인데요.
세제를 아무리 사용해도 비눗 물때가 잘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럴 때 구연산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구연산은 염기성 물질을 녹이기 때문에 세제 잔여물 제거에 탁월한데요. 구연산을 녹인 물을 뿌려준 다음 헝겊으로 닦아주기만 하면 손쉽게 깨끗한 욕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때와 비린내까지 한 방에 해결하는 구연산.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죠? 여기서 주의사항. 욕실 청소를 할 때에도 환기는 필수입니다. 산성인 구연산은 세제 잔여물을 없애주는 마무리 용도로 적합하고요. 오랜 시간 물과 섞여 있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일상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성분의 세제들.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반응과 효과가 모두 달라지니 정확한 성질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올바르게 알고 제대로 쓰는 방법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안전과 청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아보세요. 성실함으로 밭을 일구는 농부이자 귀여운 삼남매의 엄마, 그리고 아내까지. 가족에게도 농사일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베트남에서 온 장민경 씨를 만납니다. 부안 출포에 사는 신성이. 장민경입니다. 부안군 출포면. 오늘의 주인공 장민경 씨를 만나러 온 곳입니다. 민경 씨가 집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이 밭이라는데요. 어떤 작물일까요? 이건 뭐예요? 이거 담배예요. 아, 이게 담배예요? 예, 예. 초록초록한 잎이 언뜻 보면 상추 같기도 하고 케일 같은 쌈채소처럼 생기기도 했죠. 4월 중순에 심은 담배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할 일이 많아집니다. 풀이 안 좋아, 담배 많이 안 심거든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담배 농사, 특히 삼복더위 수확철이 되면 넓게 자란 담배잎이 바람을 막아 밭에 들어가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죠. 담배 수확하는 거 하고 그래 힘 조금만 뜨거 힘들어요. 날씨 뜨거 힘들어요. 이때 누군가가 민경 씨를 향해 걸어옵니다. 남편 성일 씨네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일하는 아내를 위해 시원한 물을 챙겨주는 사랑꾼입니다. 토닥임 속에 아내를 향한 애정과 미안함,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이렇게 막 물도 갖다 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더울 때는 또 목도 마르고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일 하다가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얼마나 했나 지금 좀 보고 좀 하는 것 좀 이렇게 좀.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남편분하고. 예, 예, 좋아요. 우리 애기 셋 때문에 연심이, 예, 신랑도 좋아요. 15년 전 남편 성일 씨를 만나 부안에 온 민경 씨. 22살 애띠 아가씨는 어느새 37, 새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우리 신랑은 착해하고 그래 다는 좋아. 그래 한 번만 안 좋아요. 어떤 게 안 좋아요? 하나만 힘들어는 하고 조금만 하나 하지 마. 또 금방 또 풀어지니까요. 또 예. 그냥 처음에 보자마자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애들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농사도 자식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 정성이 반, 노력이 반입니다. 최근에는 저렴한 수입 잎담배가 들어오며 국내 잎담배 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민경 씨 부부가 담배 농사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담배는 우리 다 조합장 이거 다 팔아주고 간사나요. 그냥 수박하고 뭐하고 이거 인건비는 비싸하고 그래 이거 비 많이 와 다 안 좋아요. 다른 작물들은 이제 단가가
너무냐 등풍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 저희가 지금 담배를 지금 한 4년째 지금 접어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일을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민경 씨 부부. 애두야 뭐니? 엄마 왔어요. 서범도 다녀올 왔어? 제대로 옷도 갈아입지 못한 민경 씨가 서둘러 저녁을 준비합니다. 상도 따와봐. 엄마 일을 척척 돕는 아이들. 둘째 지우와 막내 서범이가 익숙한 듯 하우스로 달려갑니다. 잎이 넓은 상추로만 골라서 따는데요. 잠깐 뜯었을 뿐인데 한 소쿠리 가득이네요. 심부름 후에 기분 좋게 달려가는 아이들. 오늘 저녁 메뉴는 소고기 구이입니다. 그냥 먹어 어떡해 아가씨야. 이거 순하고 그래 하나하나 씻으지. 안주 얼름름 퍼라. 상추를 씻는 것부터 상을 차리는 건 큰딸 가경이가 엄마를 돕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까지 맛있게 나죠? 남편 성일 씨가 두툼한 고기로 골라 쌈을 싸는데요. 아내 입으로 직행입니다. 사랑꾼 남편 맞네요. 내 아이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부모는 배가 부르다고 하죠. 지금 민경 씨 부부의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바쁜 농사일로 챙기지 못할 땐 서로를 위하며 우애 좋게 지내는 모습이 감사하죠. 너네 고모 아니면 고기 이렇게 많이 먹냐? 아니요. 분명히 고모인데 다 고깃집을 해요. 고모 사랑해. 한 번 봐봐. 고모 사랑해. 우리 고모 사랑해. 봐봐.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 고모지. 엄마 고모 아니야. 응. 고모 사랑해. 봐봐. 고모 사랑해요. 엄마는 저를 잘 챙겨주시고 언제는 화도 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를 잘 생각해주시고 챙겨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 씨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이들. 저를 많이 사랑해줘. 많아요. 다문화센터 조금만 가 공부하고 그냥 시간 있어 우리 애들랑 여행랑 가지 가하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어서 좀 그게 좀 미안해서 앞으로 그냥 시간이 난다면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하루하루 만족하며 소박한 꿈을 꾸는 주인공.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민경 씨의 미소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코로나 감소세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지난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무려 2년 1개월 만인데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충주로 떠나봅니다. 드디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주 나들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울렁거려요? 울렁울렁대요. 내 마음 어쩌죠? 생신 때문인가 봐요. 그만요. 그만 울렁대요. 울렁울렁대면 말해볼래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만 울렁대라고요. 도대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트로트 비나 소리소리 강소리입니다. 2012년 사랑도둑으로 데뷔해 하와이 브루스, 단두리야, 미워도 사랑해, 울렁울렁 등 개성 넘치는 곡들로 활동하고 있는 실력파 트로트 가수. 트롯 민곡 열풍을 이끄는 트로트계의 비너스, 소리소리 강소리입니다. 근데 충주는 어쩐 일이세요? 오늘 충주에서 희망찾기 한다면서요. 그래서 오늘 충주시 다니면서 저랑 같이 뮤직비디오를 한번 쫙 찍으면 어떨까 싶어서. 울렁울렁울렁대면 말해볼래요.
내 사랑 당신이라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콕 방콕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여행에 갈증을 느끼며 기분 좋은 나들이를 계획 중일 텐데요. 내륙 관광의 최전선에 있는 한반도의 중심 충주는 어떨까요? 아니 일산에 보기도 이렇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 그러게요. 어? 어? 충주 체험 관광센터. 소리 씨와 미나 리포터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충주 관광의 허브 역할을 하는 충주 체험 관광센터. 충주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는다는데요. 내륙의 중심 충주를 더 자세히, 더 예쁘게 들여다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저희 체험을 만나다, 관광을 잇다 충주 체험관광센터입니다. 아, 제가 어제 쭉 보니까 너무 잘 꾸며놓으셨어요. 돈을 정말 많이 들였나 봐요. 네, 여기. 맞습니다. 아우, 그러니까 어쩐지 달라요. 아, 근데 사람이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아, 저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타격을 입다 보니까 평일에는 이제 사람들이 좀 안 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엄청 많이 와서 주차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곤 합니다.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모인다는 이곳은 남한강이 펼쳐진 중앙탑공원. 시원하게 펼쳐진 남한강을 배경으로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타고 놀까?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대여소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단돈 2,000원! 와, 진짜 싸네요. 봄바람이 날리며 남한강 강줄기 따라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려봅니다. 아, 너무 좋다. 와. 얼마나 힐링인지. 자전거 타며 남한강의 경치를 즐긴 후 또 다른 체험을 하러 갑니다. 오, 한번 완전 예뻐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저기, 저기, 저기. 저기로 가야 된다. 어? 어? 아니.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색다른 의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길래 이처럼 다양한 옷들이 구비되어 있는 걸까요? 그나저나 이렇게 마음대로 옷을 골라도 되는 걸까요? 허락도 없이 만지시면 어떡해요? 나 혼났다 울렁거려. 머리가. 아니 이거 무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다른 데 가면 고궁 체험 이럴 때 다 하더라고요. 뭐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저희만의 또 특별한 의상들도 구비해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개성 넘치는 의상들을 골라봅니다. 아, 신난다. 야, 사진 남기고. 나가. 아이고, 진짜. 간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니까? 들어오시라고요. 아, 들어오라니까. 짜잔. 와, 백설공주다. 그리고 미녀와 야수의 야수인가요? 오.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멋진 모습을 인생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여 만에 해제되면서 가게마다 사람들로 꽉 차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상황이 괜찮아졌을까요? 아니 근데 네. 거리두기도 해제됐는데 여긴 지금 왜 이렇게 사람이 없죠? 평일이라 그런 건지. 아,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네. 충주의 구도심인데 옛날엔 굉장히 번화가였거든요. 근데 요즘엔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상인분들도 힘드셨으니까 네네. 우리 상인분들 만나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가볼까요? 갑시다. 충주 구도심에 위치한 청년몰. 이곳에 전국적으로 입소문난 빵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우리밀과 천연 발효종을 이용한 건강한 빵을 만드는 것으로 빵지순례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라는데요. 아, 시원한다! 골라. 진짜 맛있겠다. 계산하는 거지? 계산해요. 나 행사 한 개도 없다니까. 아, 좀 사줘봐요. 아, 그럼, 아유, 아유. 아유, 몰라, 아유. 안 먹어. 네. 그냥 각자야, 나 이거 볼까? 각자야, 나. 고소해.
사장님 이렇게 맛있는데 아 왜 이렇게 지금 가게가 안 북적북적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 땐 주차장에 차가 없었어요.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워낙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져가지고 그나마 이제 또 건강한 거 드시고 싶어서 이제 전화로 주문하시고 와서 드시고 하셔서 이제 그냥 무조건 여기는 빵 맛으로 그냥 승부하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이 끝내줘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학교 안 가고. 아이 무슨 코로나인데 학교예요, 엄마. 어, 대체 너 때문에 속이 상해가 그냥 속이 다 울렁울렁거려요, 내가. 울렁거려요? 엄마 같이 울렁거려요. 뭐, 올라와요, 같이, 올라와. 같이 하자. 울렁. 아, 진짜 울렁해. 코로나19 우려에 수학여행이나 야외 체험학습 같은 교육활동들도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을까요? 이곳은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최근 이곳이 다시 학생들로 북적이게 됐다는데요. 노래방에 당구장까지 다양한 시설들로 청소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간 적도 많고 힘들었죠? 네, 맞아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다 같이 모여서 놀 일도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해서 너무 기뻐요. 저희 빨리 마스크도 벗고 다 같이 놀고 싶어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네.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다시 예전처럼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특히 1층과 이 3층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이나 댄스실 빼고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아지고 희망의 부피가 커지는 날들. 시원한 강바람에 기분이 좋아지듯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 회복에 부푼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오늘 너무 행복하고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이 충주 이렇게 아름다운데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다시 한번 오고 싶습니다. 기분 좋아요. 희망을 노래할래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행복한 시간을 꿈꾸는 요즘입니다. 잊고 살았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어 충주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길 기대해봅니다. 이제 다시 일상 회복! 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 건지 알게 됐는데요. 이 답답했던 시간만큼 여행이나 나들이 욕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일상, 희망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